네, 출렁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난 관리에 대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매월 난 관리를 한 7월부터 했나요? 이제 거의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1년에 그 관리 요령을 아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뭐 다시 또 업로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이제 반복해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제가 이제 추가로 다른 이제 그 제목으로 다시 업로드 하도록 보충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3월 난 관리를 이제 예전처럼 보편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초보자들을 위한 알쓸신잡을 하는 것입니다.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 제가 이렇게 늘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바빠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업로드를 한 몇 주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영상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 좀 이제 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면, 그 어떤 분이 유튜브 상에서 봄철에 난을 깨울 때 물 온도로 깨워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면서 언뜻 한 얘기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로 들렸어요. 이제 이 3월 되면 말이죠. 3월 되면 그 2월처럼 이제 그 2월 달에 우리가 날씨가 이제 완전 봄으로 접어든다고 하면서도 한 두 차례 정도 강추위가 있었죠.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강추위가 있었어요. 이제 3월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오는 뜻하지 않은 영하로 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이제 3월은 없습니다. 3월은 없고, 단지 이제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 옵니다. 근데 그 꽃샘추위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본 온도가 낮은 것보다는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그래서 꽃샘 바람이라고 하죠, 주로. 그래서 바람만 차단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어떤 실내의 온도는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는 3월부터는 없다라고 그냥 그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물을 주실 때 유튜브에서 물 온도로 깨워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온수를 틀어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섞어서 줄 필요까지는 없어도 차가운 물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을 주지 않고 혹시 난이 이 온도가 이제 급하강하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햇볕이 많이 있는 낮에 이제 그 관수를 주로 하라는 말씀을 이제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 따뜻할 때 관수를 하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면은 뭐 낮에 수돗물 받아서 주는 것이 뭐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 온도도 자꾸 높아지고, 더 좋은 것은 떠놓고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주면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뭐 그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도 주시는데, 저는 뭐 그냥 그 수도의 직수로 바로 주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관리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뭐 굳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밤 온도는 한 10도 정도, 낮 온도는 한 2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3월에는 유지를 해주시면은 이제 난이 신화가 움직이면서 화장토를 뚫고 나와요. 나와서 이제 봄잠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채광도 이제 2월 달에 빛을 좀 많이 주라고 했는데, 이제 3월부터는 아주 약한 채광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난이 원래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 야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야산에서도 낙엽이 이 산 나무가 낙엽이 다 지금 양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라는 난들은 아무래도 햇볕 투과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그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 보약처럼 난이 좀 이제 그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영양 성분이 이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월부터는 빛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에서부터 약간씩 채강을 이제 여름으로 이제 봄이 이제 금방 지나가거든요. 봄은 그럼 이제 조금씩 채강을 해야 되는데 난초는 이 낙엽의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그 햇볕 같은 이제 산란광이라고 그러죠. 간접광, 산란광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난이. 그래서 이제는 아주 약하게 강하게 채강을 여름처럼 강하게 채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약하게 채강을 하면서 햇볕을 충분하게 주는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주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이제 상상해 보시면 이제 그 제가 이 말을 좀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햇볕을 충분히 주되 직사광선에 확 노출이 되는 기간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또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 신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화가? 신화가 나올 때 이게 직사광선을 바로 때려버리면은, 이 신화가 빨리 경화되는 현상을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신화가 충분히 잘 성장하는데,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가 나오는 관리,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햇볕이 이쪽에서 온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 그럼 신화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놔요. 그래서 이 모초에서 그늘이 이렇게 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그 산란광이 오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만 저는 항상 이제 베란다에서 집에서 키우시는 초심자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햇볕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야간에 가온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가온을 하지 않더라도 야간의 온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높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겨울에 겨울잠을 재우지 않고 겨울 내내 키우시는 분도 똑같은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키우면은 이제 촉수는 빨리빨리 늘어나지만은 병에 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연부병 같은 경우 이제 병의 내성을 이기는데 잘 버티지를 못한다 그래요. 난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온 이미 인공적인 온도 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오는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러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서 자연 기후와 베란다 기후가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 밤에는 혹시 꽃샘 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바람을 좀 막기 위해서 문을 닫아 주신다거나 하는 요런 정도로 해야지 뭐 난로를 뗀다거나 뭐 가온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해 버리면은 난초가 이제 병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물주기 문제인데요. 관수는 이제 분이 이제 봄 되면 이제 햇볕을 쏘이는 이제 그 양도 그렇지만 온도가 이제 높아가잖아요. 온도가 이제 뭐 10도, 20도로 자꾸 높아가니까 분이 빨리빨리 마릅니다. 그리고 신화가 이제 나오는 계절이고요. 그러니까 화장토가 마르기 전에 물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3월부터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좀 자주 주시면은 뭐 보편적으로 뭐 언제쯤 주면 좋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3, 4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 난실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충 요즘 정도의 3월 달에 기온으로 접어들면 3, 4일이면 분이 바짝 말라버려요. 뭐 화장도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바로 줘야 되는 것이죠. 겨울에는 제가 좀 가급적 물을 좀 주는 횟수를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3월부터는 봄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봄. 예, 본격적인 봄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 주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 병충해에 관한 이 방제만 철저히 하신다면은 물은 매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난석이라는 것이 돌로 돼 있어요. 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흙이라 그러는데 돌이에요. 돌. 자갈로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굵기면은. 그러니까 물이 분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냥 주면 바로 샥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물이 분 안에서 고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 줘도 통풍만 잘 되고 우리가 그 방제만 철저히 해준다면은 매일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심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좀 조심을 하지 못하고 게을리할 경우에를 대비해서 매일 주면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하되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한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겨울보다는 좀 자주 준다는 느낌. 겨울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줬으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주겠다 하는 느낌 정도로 가면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기 그 신화가 올라올 때 물을 충분히 줘야 신화가 상당히 좋아한다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면서 이제 병충해 관리, 이제 살균제, 예, 이거 이제 골고루, 곰팡이 제거제하고, 이 살균, 이제 그 박테리아, 이걸 잡는 약을 번갈아 가면서 뭐 열흘에 한 번 정도씩 또는 그 약제 뒤에 며칠에 한 번씩 살포하라고 써 있어요. 그 농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약은 농도가 연하면 약효가 없고요. 농도가 지나면 분명히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농도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 7일에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7일에 한 번씩 주세요. 예. 그리고 그 곰팡이 제거제는 곰팡이 제거제를 줘야 되는 거고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제거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살균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온다. 그리고 그 12 중요하죠. 이거 12.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자들은 난한테 좋은 걸 먹여주기 위해서 비료도 비싼 거 좋은 걸 사세요. 그 좋은 거 비싼 걸 사놓으면 먹여주고 싶은 본능이 생기죠.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본격적으로 줘도 되는 3월이 온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주는 건 한 4월부터 주시고 3월까지는 조금 더 연하게 해서 연면시비로 주면서 난에 어떻게 표현할까 입맛을 좀 돋아주는 그런 정도로 시작을 하시라. 그리고 뭐 그와 동시에 생리활성제라고 하죠. 하야토닉, 메네달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나 다음에서 검색 생리활성제 식물제 검색하면은 뭐 미국에서 나왔니 일본에서 나왔니 일본에서 나오는 바이오레밍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자주 연면시비로 자주 주세요. 자주 주시면은 이제 봄잠을 깨우는데 난한테 아주 최적의 이 조건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꽃이 2월달에 이제 나고 3월달 정도 되면 이제 전시회도 다 끝나기 때문에 꽃대는 가위로 화장토 좀 그 안쪽에서부터 가위로 잘라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 이제 그 신화 쪽으로 모든 세력이 기울 수 있도록 주시고 자가수분을 시켜서 씨를 한번 받아가지고 좋은 종자들은 씨를 하나 받아가지고 산에다 한번 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가수분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습니다. 자가수분 시키는 요령은 아시죠? 난초가 이 봉심을 이렇게 들추면 이 안에 비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끝을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 톡 건드리면 요게 똑 떨어지면서 요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게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쑤시개 같은 걸로 조심스럽게 살짝 들어서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비두를 밑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이 뽕 나요. 그럼 이 비두 앞부분을 똑대서 요 구멍 속으로 놓어주는 거예요. 놓아서 수분을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난꽃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씻을 때 여기가 두툼해지면서 이제 그 시방이 맺혀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사장 가서 뿌려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박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새우라는 일본에서 난초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 가정에서 이쪽 암술 이쪽 수술을 막 교잡을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 육종배양을 가정에서도 누구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재미삼아. 근데 난초는 그게 좀 조금 달라요. 난초는 그게 이제 좀 해도 되긴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못하는 게 씨젓이 없다는 이유예요. 씨젓. 씨가 난초의 씨는 씨젓. 그러니까 이 씨, 생명이 자라는 이 씨가 입씨 안에서 그러니까 노란자로 보면 노란자 흰자를 먹고 병아리가 돼야 되는데 노란자 흰자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씨 자체로 발화가 안 돼요. 난초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세월환이나 뭐 다른 식물을 막 교배 육종시키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다른데 경우가. 어쨌든 이쪽 비두에서 수술을 떼가지고 이쑤시개로 받쳐가지고 저쪽 암술에다 한번 넣어주는 이렇게 해서 좋은 것과 좋은 것을 한번 교잡해보는 그리고 자신이 자주 가는 산에다 이렇게 뿌려보면 오히려 자가수분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한 몇 년 후에 그 산을 가보면은 이제 그 꽃들이 자가수분 만약에 발화를 한다면은 자가수분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난초를 구입하실 때 한쪽짜리는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분에 많아가지고 3월부터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에 많아가지고 이 뿌리 자체가 막 뒤엉켜가지고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막 그 생장에 저해를 줄 정도면은 반드시 분갈이를 해서 두 분으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촉수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막 두 쪽, 세 쪽씩 나누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난초는 세력을 떨어뜨리고 자칫 잘못하면 세력을 떨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병에 대한 내성도 적어진다. 그래서 난초가 말라가지고 죽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키우지는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월 난 관리 이 요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